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그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하고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사업을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또 권력이나 성공을 추구하고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갖가지 쾌락을 추구하고 그것을 누립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인 수양, 또 도를 닦고 인격을 다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잡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 돈 있으면 행복하고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가지면 쾌락을 누리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다 누려보았고 즐겼고 다 소유해 보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이 전도서라는 것은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후세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인데 전도서 2장 3절부터 한번 읽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일을 만들고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까지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까 해서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할까 해서 술을 먹고 좋은 집을 짓고 노래하는 남녀 그런 사람들을 두고 노래하게 하고 큰 집을 성경에 보면 궁궐을 짓는데 13년 동안 지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7년이 걸려. 거기다 못을 파고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고를 짓고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장 모든 귀한 보배라는 보배의 은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았던 거예요. 소떼와 양떼 요즘으로 하면 사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해봤어요. 계속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본 중 내 손으로 한 모든 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또 여러분 처첩을 얼마나 두었습니까? 자기의 그 부인이 300명, 첩이 60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그런 전 세계 그런 그 왕들의 공주들을 다 자기의 부인으로 두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은 왕이니까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다 즐기고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11절 내가 그 후에 다 이런 걸 해보고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걸 다 해보았지만은 거기에 돈 속에서도 쾌락 속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와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은 없었다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한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덴 농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의 삶에 불행과 고통 이런 저주와 질병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불행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의 삶에 이런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는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인류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대속물로 주어서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 십자가 죽음을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이 가장 무서운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사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다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게 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고 원수가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화목을 하려면 소나 양으로 화목제라는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한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해야 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인간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됐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해도, 명예를 가져도, 권력을 소유하고 쾌락을 누기려도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6시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는 오늘 우리로 하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팔레스타인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 정오의 뜨거운 시간에는 물길로 아무도 오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자랄 때 동네에 이제 우물이 있었는데 그 동네 우물에 물을 언제 길러요? 대낮에 한낮에 뜨거운데 물동이 지고 양동이고 물길로 가는 사람 없어요. 아침이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아니면 저녁에 해가 넘어갈 때 그때 물을 길러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뜨거운데 이 여인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것은 이 여인이 과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게 두려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행복의 꿈을 안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멋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어쩌면 돈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혼도 그 많은 돈도 그녀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이혼하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이나 결혼하고 헤어지고 이제 여섯 번째는 어떤 다른 가정을 가진 남자, 그런 남자와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도 이 여인이 결혼하고 헤어진 남자들 중에는 돈 많은 사람도, 핸섬한 사람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여인은 행복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영혼에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그녀에게 그토록 목말라던 행복을 그녀가 찾았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녀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러 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서도 찾지 못했던 행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비결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삶의 비결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모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는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고 다 즐겨도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예수 안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면 반드시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릅니다.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주의 증인이 되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또 영적으로 갈급하고 있습니다. 목마라서 그리고 능력이 없고 주의 증인되지 못하고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종교인으로. 아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기뻤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게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진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날은 잊을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아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으니까 언제 믿었는지를 모르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지고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얼마나 이제 난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구원의 감격, 그 즐거움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식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은 지 오래됐어도 계속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무슨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제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분명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려 확신도 있고 한데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를까? 성경도 있고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게 그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되는 걸.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그 유명한 기독교인들의 그런 생애, 전기, 일기 이런 걸 읽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하나의 그런 큰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한 번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성령 세례, 오순절에 구원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장로교지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무슨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어떤 그 성령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의 그 책을 갖다 읽어보니까 아 이제 알겠더라고요.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안 받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능력도 없고 그리고 목마르고 주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수백 권의 성령에 대한 책을 읽다가 그리고 전에는 부흥해가지고 부흥사들이 와서 이 성령과 성령도 못 받은 것들이 하면 야, 저 목사님 좀 이상한데 잘못됐는데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98년 7월 24일 그 전에도 물론 간헐적으로 막 성령 체험했죠. 근데 98년 7월 24일 강권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목회를 하면서도 주일날 설교하면 다음 주 무슨 설교하지? 또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말랐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났지만은 25년이 됐지만은 갈급함과 목마름이 없는 가운데서 그런 기쁨으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거기 4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 물을 먹으면 국물에 있는 물을 먹으면 너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증거로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샘물은 풍부하고 넉넉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겠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은 강물하고 틀리죠. 샘물은 넉넉하고 넘치는 게 아니에요. 강물.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직 예수님 안 믿고 구원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 받으셨다면 이제는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성령에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주일날 설교하며 내려가면서 제가 다음 주를 걱정해요. 다음 주 주일날 무슨 설교하지? 아니, 우물에 물이 고이면요, 그 물을 갖다 딱 바가지로 퍼져버리면은 그 우물이 텅 비니까, 그런 느낌이었어요. 꼭 설교하고는. 다음 주에 또 무슨 설교하지? 그런데 98년 7월 24일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내 배, 그 사람은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잖아요. 나는 그게 이게 뭐 비유라고 생각만 했어, 비유라고.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나니까 진짜 이 심령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상상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한 3년 동안은 제가 예배당에 이렇게 예배를 말씀을 전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지 딱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입구에서부터 강대상까지 올라가면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걸어가지를 잘 못하겠어. 막 아우, 이게 제가 막 구름 위를 걷는 그 기분.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려고 했죠. 제 막 생각에 막 띠뚱띠뚱.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중심을 잡고 강대상까지 딱 오고 이랬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나서부터 목마르면서 신앙생활이 행복해, 목회가 행복해, 인생이 행복해. 여러분, 이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 진짜 저는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했다고 시편 기장한 것처럼요. 저는 목마른 사슴이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그랬겠어요. 목이 탄데. 그래서 제가 막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 오 성령, 성령군, 얼마나 성령에 대해 갈급하고 목마랐는지 몰라. 그리고 성령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특히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으려면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받는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막 조용히 속으로 하는 사람은 성령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여, 어떤 사람 막 주여 부르고 주여 삼창은 뭐 이상하다고 잘못되다니, 그건 뭐가 뭔지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야. 막 여러분들 때 막 나에게 성령 부어달라고 막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많은 거야.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안수를 받으면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오신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별거를 다 가지고 있어도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성령은 희락의 영이에요. 기쁨의 영입니다. 만족해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요, 성령 받아갖고 환경을 보면 지금 저 사람이 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그런데요, 막 기뻐하고 얼굴 환하고 이러면요, 저게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그런 성령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면 첫째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두 번째,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옛날에 성령 충만 받았던 분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있는데 영혼 육이 있어요. 예,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내 삶의 모든 그런 범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들도 강건해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과로로 쓰러져가지고 한 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지금 이제 또 한 달 동안 지금 회복의 그런 과정인데 빨리 생각보다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돼. 근데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해도 내 삶의 영혼에 문제가 없다 해도 육신의 고통이 오니까 행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유, 빨리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전에는 우리 집사람보다, 그래, 항상 우리 집사람이 겁도 많고 뭐 이런 거 하니까, 빌빌빌 하니까, 그래, 내가 좀 1년이라도 더 살다가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고통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집사람 그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 내가 빨리 오히려 이렇게 고통당하려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맨날 카톡으로 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제 무슨 영어로 된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저는 영어를 잘 이제 못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래도 꽤 좀 하니까 듣더니 막 울어요. 그게 왜 우냐 그랬더니, 그 남편이란 나무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아내가 고통스러워서 남편이 좀 귀찮고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남편이란 나무가 병 들어가지고 쓰러졌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이 자기가 정말 너무 그 남편에 대한 어떤 그런 막 이런 마음들이 별별, 이제 그걸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남편이란 나무가 쓰러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딱 들어보니까, 아우, 자기가 항상 나는 먼저가, 당신은 강하니까 좀 더 잘 살고 와 이랬는데, 아우, 이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영혼과 범사와 육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혼은 잘 됐는데 범사가 안 돼. 막 자녀들 사업, 뭐 삶에 이런 게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행복합니까? 영혼은 잘 됐지만은 굉장히 행복하기 어려워. 또 여러분 어때요? 영혼도 잘, 범사도 잘 됐다 하지만 육신이 병 들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행복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잘 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면서 보내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지만은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라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하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돼?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 그 전에는 범사가 안 됐어, 영혼도 안 됐어.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어. 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토 친척 가벼운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이니까.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를 해요?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제물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면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의 복을 주시고 범사를 복 주시고 강건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야 행복해요. 아멘? 아, 목사님, 저는 영혼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잘 돼도 여러분 육신이 병들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육신이 건강해도 여러분의 자녀들 사업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 풀리고 막 검사가 이 꼬여 봐요. 얼마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행복하지 못한지 몰라요.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려면은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복을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어때,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 자기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해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았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그런 놀라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한 삼중 축복, 삼박자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를 우리는 뭐냐면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해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서 죽은 자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여는 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 그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요. 내 영혼의 생명줄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니까 범사가 잘 돼요.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육신도 강건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장수에도 몸이 아파가지고 장수하면 그게 복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운데서 장수해야 돼.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 뭐 나중에 늙어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고 막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계속 주사 맞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그게 고통스러워.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려면 다니엘처럼 우리 여기 있는 분들 하루에 세 번씩은 적어도 기도하십시다. 아멘. 많이 못해도 꼭 세 번씩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아.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청청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런 사람의 영혼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더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네 입술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며 네 길이 평탄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길이 형통하고 평탄했어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그 육신이 강건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니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요셉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려요. 감옥에 들어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형통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나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속에 제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앉으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과 눈과 입술과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가운데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데 그러면 첫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성령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네 번째 관계를 잘해야 돼요. 저는 지난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뭐 불행하게 사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특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 외로워요. 사랑받지 못해요.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잘 못합니다. 다.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평생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인간관계를 잘해야 행복해진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좋았던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 막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도요. 의가 상하고 막 원수가 되고 그거 다 보면 뭐예요? 욕심, 이기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벌들의 그 자녀들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수천억 대 막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상상도 못할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형제 간에 막 재판을 하고 난리예요. 재물을 좀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모님이 재산 분배를 안 해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그 동생이 와가지고 형이 다 차지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내 형에게 좀 말 좀 해서 동생한테 좀 유산 좀 나눠주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의 이 유산을 나눈 자로 삼았느냐 하면서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첫째 이기심을 버려야 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늘 사람들을 존중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내가 먼저 배려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리고 잘못했을 때도요 용서해 주고 제가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다윗에게는 부인이 몇 명 있었는데 배다른 자식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다른 부인에게서 나는 그 압살롬의 형이죠. 이제 배다른 형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범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속으로 이렇게 이제 분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양털 깎는다고 초청해서 거기서 자기 형 암논을 죽여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외국으로 이제 망명을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오라고 안 해, 다윗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아주 몇 년 지나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돌아왔으면은 빨리 아들을 데려다가 그걸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놔뒀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었대. 꽁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이게? 그 용서를 제대로 안 하고 그걸 맺힌 것을 풀지 않으니까 그 화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려면요 지혜가 있어야 돼. 말을 굉장히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옳은 말은 옳은 말인데 사람의 속을 다 뒤집어 놓으면서 해. 그러니까 관계가 다 깨지고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으로서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아니 나는 원래 내성적인데 어떻게 뭐 제가 그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원래 무뚝뚝한데 그거 어떻게 고치냐고. 노력을 해야 돼. 기도하면서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는 한 잘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그만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행복, 또 어떤 인정을 받는다든가 성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하버드 대학 가면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 아닙니까? 수재들이. 근데 거기 260명에 대해서
하버드대학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70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버드대학에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 270명 가운데 당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성공했다는 사람은 15%고 나머지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이 85%가 나의 삶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케네디 연구소에서 1만 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똑같이 85%가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하고 15%만이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카네기 공과대학에서도 1만 명을 조사했어요. 역시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다면 인간관계를 잘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인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아서도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얘기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예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행복하고자 공부하고 돈 벌고 노력하고 애쓰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잡으면 쾌락을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복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